지금 청약 경쟁률 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상반기에 1순위 청약 경쟁률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부동산 124에서 내놓는 그 청약 경쟁률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21년도 상반기 기준입니다. 124대 1, 120, 뭐, 반올림하면 125대 1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꺾이면서 약 한 30대 1 정도를 기록을 했다가, 52대 1 정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약 106대 1 정도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택시장의 흐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택시장이 약간 좀 침체 국면에서 이제 꺾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청약과 분양시장을 많이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는 그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래도 상승 국면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1순위 경쟁률이 약 106대 1 정도 되잖아요. 전국의 평균이 6.2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6대 2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서울이 전국 대비했을 때는 한 17배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청약 시장 안에서 양극화 그리고 서울의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21년도 하반기,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28대 1 정도로 기록하면서 반기 최고로 기록은 하긴 했는데 뭐 그때에 대한 것들은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그 상반기에 약 106대 1 정도는 높은 수치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 그리고 시장의 흐름과 전반적인 그 뭐 여러 요소들, 요인들을 봤을 때는 지금 상반기에 106대 1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00 중반에서 후반, 뭐 많게는 2배까지도 경쟁률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도 상당 부분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그 흐름 안에서는 하반기에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뜨거울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의 매매 거래량도 증가세거든요.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5,182건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최근 뭐 거래된 뭐 6월 기준으로 보면 6,000건도 넘어서 한 7,000건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래량도 시장에서 이런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또 주택 구매를 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런 흐름 안에서는 투자 수요도 일정 부분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기본 5천에서 6천 건을 약간 좀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라면 투자 수요도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다만 뭐 이런 그 가격 상승세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소위 말하는 그 투기적인 것보다는 시장에 뭐 건전한 그런 투자 수요들이 진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청약 경쟁률이 이때 대비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 자체도 왜 이런 흐름이 있냐면은 지금 서울의 입주 가구가 한 2만 2,400 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6% 정도 낮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전국에 있는 주택 인허가나 착공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은 줄고 있어요. 지금 서울이 인허가가 한 약 한 36% 정도 줄었고요. 또 착공도 약 한 3% 정도가 감소를 한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5월에 분양가 3.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839만 원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한 14%가 올라갔는데 이게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서울의 분양가는 3,862만 원이에요. 혼자 한 뭐 24% 정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고 상승률도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기 전에 집을 사자라는 그런 수요들이 이런 시장 안에 뛰어들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비사업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거든요. 그리고 정비사업지라는 건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물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기반 시설도 갖춰 있는 곳들도 있고 생활 인프라라든지 거기에 잠재되어 있고 그 지역에 갖고 있는 기본 수요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작고 이런 청약 경쟁률이 높고 그다음에 어떤 청약 선호 수요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시장이 뭐 이렇게 가격이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양 가격을 쫓아가는 거 그리고 뭐 신축 주택을 선호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구축보다는 뭐 기축 안에서도 5년이나 10년 이내 주택하고의 가격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뭐 새 아파트가 좋긴 하겠지만 최근에 5년 이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하고 그렇게 주택의 그레이드라든지 뭐 커뮤니티 그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5년 조금 더 넓게 한다면 한 10년 이내의 주택하고도 한번 비교를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양 단지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뭐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단지 선택하고 매물 선택을 잘 하셔야 되니까 그런 선택과 어떤 선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뭐 상담을 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앞으로 그 고민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30대들 그리고 뭐 30대들이 청약에 굉장히 많이 도전도 하고 그 당첨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거든요.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은 자 표를 한번 보면은 연령별 청약 당첨자 추이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이 전체 그 세대들 중에 한 52.6% 그러니까 약 53% 정도가 그 30대 요 30대가 당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40대는 27.3% 정도가 됐겠죠. 근데 최근 2024년 들어서는 30대가 59.1%로 당첨자 추이가 늘었어요. 거기에 40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60대나 50대 같은 경우는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30대, 40대 중에 그리고 30대 이하에 있는 이런 청약 당첨자가 되는 추이가 커졌다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해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그 제도 자체가 이런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뭐 특공들, 특별공급들이 굉장히 그 비중이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을 관리하시는 분들보다도 이 특정 그 특별공급을 통해서 그 어떤 뭐 분양을 받는 분들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그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뭐 이런 분들의 그 세대가 절반이라고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60%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100% 추첨제로 그 당첨자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점 관리를 하셨던 아까 이 40대 같은 경우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장을 해서 뭐 가점들 관리하면서 내가 청약 통장에 대해서 열심히 납입도 하고 무주택 기간도 유지를 하고 자녀를 부양을 하고 그 뭐 부모님도 부양을 하면서 가점 관리를 해 왔는데 이런 물량 자체가 추첨제를 통해서 물량들이 공급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런 뭐 가점 관리한 게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30대들에 대한 그 관심도가 주택시장에 커졌고 뭐 관심도가 커진 것도 있겠지만 어떤 청약에 대한 그 제도 이런 부분들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좀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점들을 일정 부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30 세대들이 노리는 지역들 자체가 보통 직장이라든지
뭐 주거하고 이런 가까운 곳들, 직주근접이라고 하죠. 직주근접이 되는 곳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의 청약 물량이나 분양 물량들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분양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참 이게 참 전체 파이에서 때로는 이런 제도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물량이 많이 가고 또 어떤 세대한테는 물량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참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제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변화되는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기회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택 청약 통장 같은 경우 당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대한 가입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표를 한번 보면은 청약 통장 가입되는 그 현황들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요이 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가입 2020년도 같은 경우는 51만 명 정도 돼서 2021년도 늘었습니다. 인기가 2,226만 명. 그다음에 2,703만 명 정도가 됐죠. 그러다가 공사비도 오르고 제도들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추이가 점점 꺾이고 있는 거예요. 2,594에서 2,554만 명까지 이렇게 청약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청약 통장의 개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년 새로 본다라면은 이때 대비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런 수치잖아요? 이제 2년 사이 동안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약한뭐뭐 100만 명 이상, 뭐 120만 명, 뭐이 정도 이상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1순위 가입자 같은 경우도 지금 한달 사이 동안 뭐한 2만 9천만 명 정도가 또그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2월하고 3월에 가입자 수가 조금 늘긴 해도 그래도 감소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 분양 시장의 그 주택 가격이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청약 통장을 그냥 해지를 하자. 아까는 제가 5년, 10년 얘기했는데 5년, 10년이 아니라 정말 집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저렴한 그 구축이라도 매수하자라는 그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하고 신혼 출산 가구들한테 제도가 개편되다 보니까 이거 나한테 기회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다 신혼부부나 청년들 그리고 출산 가구들한테만 혜택이 있는데 이런 혜택들 때문에 나한테 큰 기회도 없지 않냐? 그러면서 해지를 하는 이런 가입자 수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 공급은 늘어나고 일반 분양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점수 가점 관리를 한다라고 해도 박탈감들이 큰 그런 흐름이잖아요. 저축 한도도 월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83년도인가 그때 한도를 한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올려야 되는 시점은 맞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첨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좁아진 길 안에서 돈을 많이 내라고 하니까 소위 당첨도 안 되는데 돈만 이렇게 잔뜩 내?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비 인상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은 실수요자들한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청약제도에 대한 그 개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청약제도가 얼마나 개편됐냐면 윤석열 정부, 이번 정부가 되겠죠. 지금 아직 임기가 마무리가 안 됐는데 35번 청약제도를 손을 봤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냐? 그 앞에 있는 문재인 정부는 65차례 손을 봤고요. 그 앞에 박근혜 정부는 37번. 이명박 정부는 47번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 공사비는 올라가고 있고 사전 청약은 또 취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청약 시장이 뜨거워진 건 맞는데 뭐 제도에 대한 뭐 문제점들 그리고 좀 전략들 수립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됐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도 그 청약 관련된 이슈는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